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포드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한국 GM, BMW 코리아, 혼다 코리아, 한국 토요타 코리아, 한국 닛산, 현대차입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 조치한 10개 제작 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과징금은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가 35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티구안 올스페이스 등 16개 차종이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 의도에 따른 ADAS 기능 해제 불가로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안전 삼각대 반사 성능이 기준에 미달해 1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도 SO80 EFOMATIC 등 10개 차종에서 전자제어 주행 안정장치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속도계가 0km/h로 표시되는 등 ESP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25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포르쉐 코리아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시에도 제동장치 고장 자동 표시기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 포드 코리아는 오디오 컨트롤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작동 시간이 기준에 미달되어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GM을 비롯해 BMW 코리아, 혼다 코리아, 한국 토요타 자동차, 한국 닛산, 현대차 등 6개사는 안전 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포드 코리아, 기아의 과징금 3,900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 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기아의 과태료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합니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폭스바겐 벤츠 과징금 폭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